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뭔가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크기가 너무 작아요.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알려진 생물체 중에 가장 작은 벌레다. 앞에서 뭐예요? 미생물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뭔지 모를 때, 이거 애니멀큐리라고 그랬잖아요? 벌레입니다, 바로 그게. 네? 네, 벌레.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벌레다. 이게 얼마나 작냐? 세균보다 수백 배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걸 다시 그린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서. 자, 그래서 뭐 요걸 자세한 구조는요,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바로 바이러스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이제 왕관 모양의 돌기들이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보통 저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바이러스마다 모양이 다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바로 뒤에 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코로나라고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크기를 이제 생물 종별로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사람 키가 이 정도, 그죠? 1m 한 6, 70이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10배 이하 줄어들면 100mm, 10배 이하 줄어들면 10mm 이렇게 해서 쭉 줄어들면은요, 100만 분의 1까지 가면 1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1m에 100만 분의 1이죠. 1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1마이크로미터 이 범주에 바로 이렇게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 이하서부터 몇 마이크로, 한 5마이크로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보통 세균의 크기는 1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수백 배더 작은 범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파스테르가 이 광견병의 원인체는 뭔가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견병은 세균성 전염병이 아니고요,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는 뭐 바이러스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세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아주 커다란 그런 힌트랄까? 아, 이것을 알게 된그 계기를 제공해 준 사람은요, 러시아 사람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담뱃잎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모자이크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연구하던 사람인데, 담뱃잎에 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게 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은 이 연구를 더 이상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이어받아서 한 사람이 마르티누스 바이에링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특수한 그 필터를 만들어서, 필터라고 하면 이제 여과하는 거죠. 세균을 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이렇게 고안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세균을 다 제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이크 그 병이 걸린 담뱃잎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죠? 빻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인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세균이 통과 못하는 그런 작은 그 필터를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기는 이론상으로 뭐예요? 세균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접종하면 병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병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균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자현미경이 1931년에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이제 뒤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1935년에 스탠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자, 전자현미경의 모습이죠. 전자현미경은 그 광원을 전자빔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냐? 광학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배율의 1000배를 더 확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100만 배까지 확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대개 바이러스는 몇만 배, 뭐 그냥 몇천 배 또는 몇만 배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이 발명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세균은 광학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그 연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바이러스는 바로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 생물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제 마디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그런 그 분기점은 바로 현미경의 발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생물학이 그렇죠. 같이 발달됐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질문하신 그 바이러스의 형태. 이걸 이제 다시 그림을 단면을 내서 이제 그린 건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은 좀 단순하게 생겼죠. 오른쪽은 이제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을 그냥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지금 보면은 육각형의 전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 육각형이 다시 작은 구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캡시드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캡시드. 캡이 모자죠. 그죠? 그런 작은, 작은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 바이러스의 개놈밖에 없어요. 아까 세균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고, 리보존도 있었고, 골지도 다 있었죠. 일반 세포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오직 바이러스 개놈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바이러스는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이것은 이제 안에 있는 구조물 보면은 왼쪽에 있는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뭐야? 껍데기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껍데기를 엔벨롭이다 그럽니다. 엔벨롭. 엔벨롭.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외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굳이 번역 안 하고 그냥 엔벨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창과 같이 삐죽한 이런 스파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엔벨롭이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뭐 바이러스를 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증식한다는 겁니다. 세균은 어땠어요? 죽은 숙주 안에서도 기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물이 죽어서 부패하면 거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게 바이러스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세균은 영양분만 있으면 그냥 그걸 먹고 자라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영양분이 뭐냐? 살아있는 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유전체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유전체밖에 없는데, 이 유전체가 증식하려면 뭐예요? 살아있는 세포 유전체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못됐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벌레이면서 아주 철저한 기생충이죠. 교수님, 네. 아,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각각 이렇게 그 인체에 있는 장부마다 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바이러스별로 병을 일으키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죠.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갔다가 증식을 막 하고 세포 바깥으로 탈출할 때 거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타미플루가 탁 차단시켜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요. 대개는 치료약이 없어요. 왜? 세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이 세포 내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세균도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은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이 왜 치료가 잘 안 되냐?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살거든. 결핵균이. 예.
근데 만약에 약이 그러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인체에도 만약에 그 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도 끼치겠네요, 만약에? 당연하죠.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은요, 우리한테도 해롭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만 그 세균을 죽이는 그 메커니즘, 그 이치가 일반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세포도 같이 이렇게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남용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은 만들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를 보면은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보통 이제 치료제라는 것보다도 예방제로서 이제 백신을 이제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고요. 백신은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거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이렇게 주사하는 게 이제 백신이고요.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어떤 그 생물학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서, 아, 여기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런 그 아주 그 깊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개발해라 이렇게 명령 내려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대개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바이러스마다 일으키는 질병이 따로 있지 않냐,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는 특별히 좋아하는 세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놨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호흡기 세포를 아주 좋아합니다. 호흡기 외에 다른 데는 감염이 별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호흡기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돼지나 소 같은 동물에서는요,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제가 수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호흡기 질환보다 소화기 질환에서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사람에서는 호흡기에 병을 일으키고요. 왜냐하면 호흡기 세포를 좋아해요, 이 바이러스가. 그 왜 좋아하는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마귀가 있죠, 피부에.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바이러스를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요. 이건 피부를 좋아합니다. 이 유두종 바이러스가요, 여성의 자궁경부에 감염이 되면 자궁경부암이 생깁니다. 이 피부하고 자궁경부의 조직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염될 때는 암도 일으킨다. 간염 바이러스는 뭐 당연히 간세포에 이렇게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세포가 있다. 그래서 질병이 바이러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가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자,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에게 감염이 될 때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 스파이크, 자, 이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것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이제 이걸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리간드라고 합니다. 이 리간드와 이 수용체의 관계는 아주 특이적인 관계예요. 여기 수용체에 딱 맞는 리간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세포마다 특이성이 있냐 없냐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호흡기 상피세포에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특이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가 한 5천 종 이상 되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 세포는 죽거나 변형되거나 하는 그러한 그 상해작용,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있고 유전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유전체는 이제 우리가 보통 DNA 그리고 RNA가 있죠.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은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체세포는 이걸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RNA만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를 한번 살펴보면, 아, DNA 바이러스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르페스, 그죠? 헤르페스, 우리 입술 부르트는 거 있죠.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노약자들 잘 걸리는 그 대상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헤르페스의 사촌이에요. 헤르페스의 사촌. 그리고 HPV, 저게 바로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다 DNA 바이러스입니다. 천연두, 시두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고요. B형 간염, 그리고 돼지에서 지금 막 그냥 작년에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질병 뭐죠? 돼지 열병. 돼지 열병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요. 아,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멕시코. 예. 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DNA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뭐 일부만 들어놓은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이제 치명적인 그런 병을 일으키는 DNA 바이러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RNA 바이러스. 한번 볼까요? 에볼라. 저것도 감염되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저거는 뭐 아프리카 지역의 특수 그 풍토병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와 사촌인 메르스, 당연히 RNA 바이러스고요. 동물에서 그 구제역 바이러스, 그죠? 광견병, 인플루엔자, C형 간염, E형 간염, 뭐 소아마비, 홍역, 이런 모든 것들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전체의 그 염기서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염기서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염기서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이것을 정식으로 사스 코로나 2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이렇게 병원성이 높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감염력이 높은 그러한 바이러스로 지금 변종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도 그런 변종이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이고 사스 바이러스도 다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 전염력도 높고 병원성도 높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원래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래 이제 뭐 세균이라든가 증식이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사스 때도 그렇고 지금 겨울에 이렇게 발병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이제 왜 겨울에 이렇게 발발을 하는지 왜 병을 일으키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또 활성을 띠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주로 이제 바이러스성 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세균성 질병은 이제 반대죠. 온도가 이렇게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제 그렇지 않고 추운 계절에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모든 경우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감염자도 많이 늘고 있지만 완치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완치자가 또 이제 그 다시 걸릴 확률이 이제 또 있다고 하잖아요. 또 다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를 한번 이제 공격을 받은 몸체가 뭐 안 받은 몸체보다 안 맞은 사람보다 좀 더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더 감염률이 높은 건지 좀 그런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다시는 이제 잘 안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몸 안에서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환자가 다시 감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지금 지식으로 명확히 답변을 못해요.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시 재감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현재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후유증 같은 건 없나요?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올 때 문제가 돼요.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그냥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전쟁에 비유한다 그러면 적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 100명 쳐들어오면 이거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면 이건 바로 전쟁이죠. 그죠? 감염도 마찬가지예요. 감염되는 그 병원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양 일시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중증으로 가는 겁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감염된 이 병원체의 숫자가 적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건강 상태, 면역 상태는 다 다르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그건 별개로 하고, 병원성, 그러니까 그 증상의 그 문제의 심각성은 몸으로 유입되는 이 바이러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